여러분,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바로 그것, 스마트워치. 운동할 때는 심박수, 잘 때는 수면 패턴까지 우리의 건강 지표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죠. 하지만 스마트워치랑 달리 몸에 착용할 필요 없이 심박수, 호흡, 움직임까지 자동으로 감지해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똑똑한 헬스케어 기기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가 침대에 걸터앉는 자세나 야간에 돌아다니는 움직임을 감지해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까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최첨단 헬스케어 기기 속에는 아주 특별한 이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미세한 변화들과 생체 정보를 읽어내며 보이지 않는 정보들을 탐지하는 기술, 바로 레이다입니다. 레이다는 전파를 발사해 물체에 맞고 되돌아오는 데이터로 대상의 위치, 거리, 속도 등의 정보를 측정하는 감지 시스템입니다. 전파를 발사하고 되돌아오는 반사파로 표적을 탐지해 분석하는 방식이죠. 앞서 나온 헬스케어 기기는 바로 이 레이다를 활용하기 때문에 심장 박동, 호흡, 움직임 등의 미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이 숨을 쉬면 가슴이 아주 조금씩 오르내리고 심장이 뛸 땐 미세한 진동이 생기죠. 헬스케어 기기에 탑재된 생체 정보 감지 레이다는 전파를 몸에 쏘고 되돌아오는 반사 신호를 분석해 이 작은 움직임을 거리의 변화로 포착해냅니다. 이렇게 수집된 생체 정보로 불규칙한 호흡이나 심박수 변화, 낙상이 의심되는 상황까지 감지하여 비상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자동차에도 레이더는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데요. 운전하다 보면 앞차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차선을 살짝 넘었을 때 경고음을 울리면서 알려주잖아요. 이 신호 또한 레이더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도로 위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들거나 앞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는 아찔한 상황,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나는 사고, 진짜 한순간이죠. 그래서 요즘 차량에 들어가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기능에는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가 탑재되어 내 차 주변의 상황을 샅샅이 스캔해줍니다. 앞차와의 거리, 속도,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오는 오토바이까지 위험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며 알아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은 중앙으로, 필요할 땐 브레이크까지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여주면서 동시에 사고 위험까지 줄여주는 기술, 그 중심에 바로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위 교통 상황은 어떨까요? 공항에 가면 창밖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잖아요. 도착 비행기, 출발 비행기, 대기 중인 비행기. 도대체 저 많은 비행기들을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항공관제 레이더에 있습니다. 수많은 항공기들이 앞뒤 좌우는 물론 위아래로도 얽혀있는 광대한 하늘. 이 복잡한 하늘길을 지켜보는 관제탑의 감시자가 바로 항공관제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는 공항 근처 하늘을 360도로 쫙 감시하면서 누가 어디쯤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오고 있는지, 비행기의 위치, 속도, 고도까지 실시간으로 전부 추적합니다. 비가 오거나 짙은 안개가 껴도 관제 레이더는 항로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죠. 비행기 탈 때 항공편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방송 들어보셨죠? 이때도 레이더 관제로 안전하게 교통 흐름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상악화, 통신장애 같은 비상상황에도 충돌사고 없이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거죠. 일부 공항에선 조류 탐지 레이더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공항 근처 새떼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 새떼의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해서 이륙 순서를 바꾸는 등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이처럼 레이더는 육지와 하늘을 넘나들며 우리의 삶 전반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사실 레이더 기술이 가장 치열하게 쓰이는 곳은 바로 전장입니다. 액션 영화에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총알을 총알로 맞춘다? 이런 기술을 실제로 구현해낸 제품이 바로 유도무기체계인데요. 그중 지대공 유도무기체계란 지상에서 공중의 적을 요격하는 방어체계를 뜻합니다. 하늘에서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지상에서 그걸 탐지하고 추적하고 식별해서 또 다른 미사일로 반격! 마치 미사일에 눈이 달린 듯 끝까지 적을 따라붙어 요격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의 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다기능 레이더는 하나의 레이더로 각종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탐지, 추적, 미사일 유도, 피하 식별 등 다양한 레이더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버전입니다. 덕분에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임무가 가능해졌죠. 하늘을 지키는 눈, 그것도 멀티태스킹 끝판왕! 그게 바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하나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그럼 이제
다기능 레이더를 종류별로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먼저 수출형 다기능 레이더는 미사일 잡는 미사일, 일명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 천궁2에 적용된 다기능 레이더의 수출형 모델인데요. 사실 미사일 요격 체계 기술은 소수의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어렵고 까다로운 기술입니다. 그럼에도 하나 시스템의 수출형 다기능 레이더는 선진국 수준의 A4 레이더를 적용해 모든 방향에서 접근하는 적 전투기와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중동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입증받아 22년에는 아랍에미리트와 24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출 계약을 맺으며 중동의 방패로서 위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더 멀리, 더 높게 날아오는 위협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장거리용 다기능 레이더! 장거리용 다기능 레이더는 고고도 초장거리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원거리 항공기, 장거리 순항미사일까지 전부 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 5월 하나 시스템은 엘셈2 다기능 레이더 개발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엘셈2는 기존 엘셈보다 요격 고도를 월등히 높여 방어 범위를 3, 4배 확장해 보다 촘촘한 다층 연공 방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고도로 날아오는 공격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핵심 알고리즘을 탑재, 탐색 영역을 확대하고 대응 능력까지 업그레이드, 피하식별 정확도까지 대폭 향상된 그야말로 풀 세팅된 장거리용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는 우리 군이 보유한 어떤 대공무기 체계보다도 먼 거리에서 적의 미사일을 조기에 파괴할 수 있는 방어 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상상해보세요. 셀 수 없이 많은 포탄이 다발로 한꺼번에 도심을 향해 쏟아진다면 어떨까요? 짧은 시간 안에 넓은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위협, 이러한 장사정포 공격을 탐지하는 다기능 레이더가 바로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지난 4월 하나 시스템은 LAMD 다기능 레이더 시제 사업자로 선정되어 28년까지 개발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단거리, 저고도에서 활약할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동시다발로 무리지어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내 국내 주요 시설과 도시를 지키는 최후의 방패 역할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방어체계의 핵심인 LAMD 다기능 레이더는 좁은 상공으로 몰려드는 수백 개 이상의 포탄 다발을 하나하나 구분해내고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레이더로 손꼽히죠. 해외 유사 무기 체계인 아이언돔보다 더 많은 표적과 교전이 가능하도록 성능을 강화할 예정으로 전력화 후 K-방산의 주력 수출 품목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레이더 및 전자광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에 탑재되는 A4 레이더와 최신의 호위함의 다기능 레이더, 한국형 차기 구축함의 다기능 레이더까지 육해공을 아우르는 최첨단 다기능 레이더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죠. 향후 하나 시스템은 다변화하는 대공 위협에 완벽 대응이 가능한 멀티미션 레이더 기술을 개발해 나가며 공중을 넘어 지상, 해양, 우주까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을 널리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일상 속에서 살펴보는 방산 기술, 오늘은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감지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일상 속 레이더 기술을 통해 세 번째 방산 입문템 하나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를 살펴봤는데요. 보다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K-방산 대표기업 하나 시스템의 새로운 방산 입문템, 더 알차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 모두 기대해주세요.